9월 7일 데일리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말씀 구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어느 날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는 마른 암소 일곱 마리가 살찐 암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는 일곱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점술가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두 가지 꿈은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일곱 좋은 암소와 일곱 좋은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마른 암소와 가는 일곱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너무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더 당황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애굽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한 거예요. 왜 말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진짜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은 거예요.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2년은 사람을 의지했다가 배신당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요셉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왕이어도 하나님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 새벽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중에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선과 말을 더 의식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럽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어렵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의심이 들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시든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